안녕하세요. 국가대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황영숙이에요. 일단은 저희 집은 곱창볶음도 맛있다고 많이 또 나가긴 하지만은 닭발, 무뼈닭발도 있고 뼈닭발도 있고 매운 거는 이제 순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조절이 돼요. 애기들은 매운 걸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주문을 해요. 손님들이 와갖고 좀 맵게 해주세요. 좀덜 맵게. 아니 완전히 맵게. 그러면 그게 조절이 돼요. 시장에서 장사한 지는 한 15년은 됐는데, 우리 아저씨가 이제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못 하겠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언니가 세탁소를 27년 정도를 하다가 하고 있는 언니를 치킨을 한번 해볼 생각 있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니가 선뜻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언니를 치킨을 일을 가르쳤죠. 손을 때려가면서. 그러고 시골에서 2년 정도 살다가 살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시골에서 시골 생활이라는 게. 여기에서 그냥 치킨 하면서 시골에 가서 살라도 좋겠다 하는 것 그런 생각하고 가서 막상 가서 사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게 농사라는 게 어느 정도 농사에 대해서 알아야 농사지 너무 힘들더라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바로 옆에가 족발집이 동생이에요. 근데 누나, 옆에 곱창집이 나왔는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그래. 아, 그래? 잡아. 누나 바로 갈게. 그리고 아저씨는 농사를 지으라 그러고 저 혼자 왔어요. 한 1년 정도 혼자 아줌마를 두고 곱창집을 하다가 혼자는 안 되겠다. 와야 되겠다. 그래갖고 작년 11월 달에 농사 끝내놓고, 한해 농사 끝내놓고 여기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니는, 이제 바로 위에 언니는 치킨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동생, 막둥이, 남동생, 바로 옆에서, 곱창집 바로 옆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족발집도, 제가 장사를 참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치킨도 있고, 족발도 있고. 그래갖고, 족발도 이제 동생한테 가르쳤죠. 삶는 것부터, 써는 것부터. 해갖고 다 가르쳐놓고, 시골로 저는 간 거였죠. 언니 치킨집 차려주고, 동생은 족발집 차려주고, 그리고 저는 조용히 시골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시 오게 된 거고. 곱창도 제가 이제 옛날에 한 15년 전에 저 지금 치킨 하던 자리에서 곱창이랑 치킨이랑 같이 했죠. 그러다가 일이 이제 아저씨랑 저랑 둘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자리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우리 한 가지는 포기를 하자. 두 사람이 할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게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손님한테 너무 소홀하다. 치킨을 하고 곱창을 포기를 하자. 그래갖고 곱창을 포기를 하고 치킨만 한 10년 넘게 한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런데 마침 이제 또 여기서 곱창을 또 하게 되네요. 우연치 않게, 했던 거니까. 옛날에 했던 게 있으니까. 그게 크게 이렇게 부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노하우는 일단은 곱창이잖아요. 냄새가 안 나야 돼요. 곱창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곱창집 지나가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다녀요. 냄새 때문에. 볶을 때. 근데 저희는 냄새가 안 나요. 대신 이제 매운 냄새는 좀 나요. 매운 냄새, 고춧가루, 그런 매운 냄새는 나기는 하는데, 노하우는 곱창에서 냄새가 거의 안 난다는 거. 거의 90% 정도로 안 난다는 거. 손님들이 인정을 해줘요. 곱창에서 냄새가 안 나서 안 먹었는데, 사장님네 거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참 보람이라면 보람이랄까,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 그거죠. 원당이라는 시장일을 떠나서 이 원당이라는 동네가 제2의 고향이에요. 이제 우리 애들이 여기서 이제 낳지는 않았지만 나갔고 막 와갖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했어요. 왜 이제 야시장이라고 아세요? 야시장 아파트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거 있어요. 야시장. 그런 데서도 많이 장사를 했고 돌아다니면서도 많이 장사를 했고 시행사라는 게 있어요. 시행사는 이제 만약에 전라도 영암에서 무화과 축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팀이 있어요. 그 팀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무슨 포항에 무슨 물 행사가 있다든가 무슨 그런 저기 그렇게도 장사를 많이 하고 아파트 알뜰장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장사가 없는 거야. 거진 다 해요 장사로. 그렇게 하다가 원당시장을 들어오게 된 거죠. 다들 노력들도 많이 하지만은 열심히도 하지만은 진짜 좋은 시장이라는 걸 아니까 연령층이 진짜 원당시장은 연령층이 애기부터 어르신들까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원당시장이 활성화가 좋아요. 전통시장 추천한 이유는 심심하지가 않아요. 왜? 일단은 사람이 많잖아요.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고 사람이 바빠야 돼요. 일을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참 좋아요. 사는데 재미도 있고 이것저것 듣는 소리도 많고 그런저런 사람 사는 재미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장이 손님이요? 손님 많죠. 오면은 보통 저희 가게 오면은 뭐를 시키든지 그릇에 뭐가 안 남아요. 진짜로 이제 호일도 종이 호일을 쓰거든요. 아니 싹싹 긁어 드시는 거. 그러고 지나가면서 학생 특히 학생들 여기는 학생들도 많아요. 층이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애기부터 어르신들까지 특히 이제 학생들이 야 저 집 고창 맛있어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네들끼리 가면서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소리 들을 때 진짜 보람 짱이죠. 제가 곱창을 한 지는 얼마는 안 됐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 이제 애들이 와요.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손님들이 곱창이 진짜 맛있다고 지네들끼리 막 떠들고 가. 손님이 오면은 진짜 하나도 없이 다 먹고 가. 그런 애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줄 때 엄마 아빠로서 너무 좋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장사하는 분들이나 이제 손님들도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주차장.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뽑으라 하면은 주차장. 그 다음에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갖고 오시면은 화장실 찾는 분들도 많아요. 다 좋은데 딱 그 점만 조금 보완만 되면은 진짜 원당시장 어디다 내놔도 안 빠지는 원당시장이 될 것 같아요. 원당시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갖고 몇 바퀴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가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일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만 좀 하면은 원당시장은 조금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원당시장 상인분들은 다 열심히들 하세요. 진짜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물건도 신선하고 보면은 회전들이 빠르니까 회전이 빨라요. 뭐든지 회전이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원당시장은 과일도 그렇고 모든 저기가 회전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저기 하면 원당시장은 뭐 크게 뭐 불편한 점 뽑아라 보면 그거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시골에서 제가 살다가 다 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시골에다가 조그맣게
땅도 조금 사놓고 건물도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나무도 심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시골에 내려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편한 노후 생활? 그때는 농사가 아닌 텃밭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장사가 빨라요. 사는 게 이제 돈 벌고 자리 잡고 하는데 장사하는 게 빨라요. 근데 빠르다고 해서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면은 안 되고 일단은 잘 알아보고 장사가 나한테 맞는지 장사가 일단 나하고 맞아야 돼요. 장사하는 게 내 성격에 뭐 다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딱 차렸는데 내가 장사하고 안 맞으면은 그것도 안 돼요. 일단 성격이 좋아야죠. 손님들하고 일단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일단은 마음가짐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웬만큼 얼렁뚱땅 해서는 안 돼요. 장사를 하는 게. 장사가 맞다가 하면은 그때는 이제 품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리.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누가 뭐 하니까 잘 되더라. 그것만 믿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장사가 나한테 내 적성이 맞는지 품목은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몇 가지만 잘 선택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파이팅! 힘내세요!